통계, 왜 정기분포입니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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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라고 보통 써요. 혹은 뭐, 시그마 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건 평균이 뭐야라고 알려주는 정보고, 분산이 뭐야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 예전에 정규분포 한번 했었나? 혹시? 뭐야, 그럼 왜? 얘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 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오케이? 그리고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걸 찾을 거예요. 네. 정규분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뭐냐면 이때가 X는 M일 때라고 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이 가장 큰 성질이야. X는 M 대칭이래. 얘도 연속 확률 분포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이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서 정리를 할거 아니야. 그니? 자료를 수집하겠죠. 그니? 근데 그 자료를 잘 수집했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역 그러니까 고루고루 잘 뽑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좋은 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근데 그걸 예를 들면 동패고 애들한테만 물어봐. 오케이? 그럼 지지율이 바닥이겠지. 모르지, 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파주 사람들한테도 묻고, 서울 사람들한테도 묻고, 뭐, 강원도 사람들한테도 묻고, 부산 사람들한테도 묻고, 다 물었어. 아니? 전 지역에서 고루고루 뭐, 물었어. 아니? 그리고, 인구 대비 비율로 물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을 물어봐. 오케이. 됐어요? 뭐, 강원도 사람들한테 한 10명 물어봐. 아니? 부산도 사람 많으니까 한 20명 물어봐. 오케이. 인구 비율대로 이렇게 물어. 아니? 그리고 성별로도 하죠. 오케이. 남자를 15명 했으면 여자도 15명을 해. 아니? 그리고 또 뭐? 세대별로도 또 물어. 오케이. 10대한테 물어. 막, 거의 막, 2% 막 이래. 그렇게 하는데, 저기 뭐냐, 70대 막 이렇게 물으니까 막, 90% 막 이래. 막,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조사를 했으면, 아니, 잘 조사한 자료는, 정규분포, 와 매우 흡사하게 생기더래요 다. 아니? 그래서 이름이 노멀이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오케이. 조금 다르더라도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 통계를 해석할 때 분석할 때 아니?
정규분포로 생각을 해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됐어요. 근데 이 새끼가 특징이 첫 번째 뭐래? X는 M을 기준으로 대칭돼. 아니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돼요. 이거를 이 표현 대신에 이 표현을 주겠죠. 이 표현을 줄 거야. 아니 오케이. X는 M 대칭이다라는 거. 이거 발전해서 이렇게 나오죠. F 별과 F 세모가 같았는데, 별과 세모는 뭔데? 식인데. 되니? 별과 세모가 대칭이면 어때야 돼? 뭘 해도 어떻게 돼야 돼? 더해서 뭐가 돼야 돼? 숫자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X는 2분의 별 플러스 세모 대칭이었지. 그래서 이 새끼가 뭐군? 평균 M이군. 오케이?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저런 표현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표현도 계속 낯설게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두 번째, X는 M 대칭일 뿐만 아니라 X는 M일 때 최대값에 갔는데. 오케이. X는 M일 때가 이때가 최대래. 되니? 집중해라. X는 M일 때 최대값 맞아요? 될까? 자, 이것도 표현을 다르게 줄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집니다란 말 대신에 이런 표현을 줄 겁니다. 임의 실수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니, FX는 F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표현 줄 거예요. 이게 X는 M일 때가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됐죠? 최대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아, 사실 이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정의역은, 정의역 X는, X바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가져야 돼. 오케이. 그리고 좀더 나가면 얘는 점근선일 때. 점근선은 X축이다. 가까이 가지만 괜히 만나진 않아요. X축에. 괜히. 됐죠? 자, 네 번째.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클수록, 아니, 그럼 평균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낮아지고요. 오케이? 반대로 얘가 작을수록 그래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서 평균은,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는, 그래서 높낮이를 결정해. 그리고 평균은 좌우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분산 표준 편차가 같은 두 함수라면, 모양이 같은 함수인 거야. 되니? 됐어요? 근데 평균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같은 다른 함수가 또 있었으면 또 이런 식으로 갔겠죠. 높이 갔도록. 되니? 됐어요? 오케이. 분산이 작아지면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은 만나야겠죠. 왜? 이 넓이도 1이고 저 까만색도 넓이가 1이잖아. 이만큼 역전됐으면 여기서 역전되는 구간이 또 생겨났어요. 됐니? 무슨 말인지 알까? 돼?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맛있을 건데. 확률은 표준화해서 Z로 돌려서 Z를 이용해서 표를 보고 구할 겁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 그래도 한번 어차피 했으니까. 얘부터 볼까? 그 성질 보는 것도 볼게요. 부확률 변수 x와 y는 a, 시그마 제곱이고 a 플러스 24, 시그마 제곱이래. 그러니까 여기 평균이 a고 a 플러스 24래. 됐니? 됐어요? 그리고 시그마 제, 그러니까 시그마 평 표준偏差 시그마래요. 됐니? 됐냐? 그리고 f O10과 G50이 같았다는 건 X는 55를 기준으로 둘은 대칭이었던 얘기 아닐까? 모양은 서로 같잖아. 시그마가 같다는 건 모양이 같다는 거잖아. 그럼 A가 나오죠. 왜? 두 개의 평균이 50이었다는 건 더해서 100이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A는 76, A는 38 되죠. 38이고 23 더하면 50, 62가 되죠. 돼요? 될까? 그리고 지금 봐봐. 33부터 36이 이 넓이가 0.24였대. 아니? 됐어요? 될까? 그럼 봐. 그럼 또 어디가 그러냐면 대칭이니까 40부터 몇이? 40, 3이. 여기도 똑같다는 거죠. 될까? 맞냐? 한번더 큰데, 그럼 여기서도, 60부터 57, 아니, 57까지가 또 똑같죠. 여기도 0.24죠. 됐나? 마찬가지로 64부터 67도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 넓이도 똑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0.24? 자, 그리고 38부터 43은 0.38이면 여기가 0.38이라는 거잖아. 근데 0.24였지. 여기가 0. 14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0.14, 0.14였겠다, 그지? 됐니? 될까? 자, A 38 맞고요. 그죠? 50보다, X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와 Y가 50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같을 거야. 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거니까, 그지? 그럼 더해서 1인 거죠. 이렇게를 더하면 1인 거 맞죠? 맞습니까? 한번 더. 40부터 43까지가 0.24고요. 아, 맞죠? 64부터 67도 0.24고요. 맞네요. 그죠? 됐어요? 60부터 이게 몇이었다? 62부터
64까지가 0.14. 또 받죠. 그죠? 오케이? 아니, 대칭성 보면서 움직였죠? 한번 더. 해야 높이가 높아요. 아니, 시그마가 작아져야 높아지지. 반대지. 자, 얘는. 니가 X1, 니가 X2, 니가 X3인데, 아니? 얘네 둘은 시그마가 같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얘네 둘은, 얘가 사실 M1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평균이 같잖아. F랑 H가. F, G, H인데, 그치? 맞아? 됐죠? 그리고, GX랑 H는 지금 시그마 2니까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맞지? 맞니? 그러면 모양이 같은데 X8은 3만큼 평이동한 거라며. 그러니까 M2는 M1 플러스 3이었던 거죠. 그리고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아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니? 됐어요? 근데 X1, 즉 F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0.5였다는 건. 아니? 이 반이 0.5였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p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1일 거고 확률이 얘든 얘든 아니었을 거 아니야. 됐냐? 되십니까? 그럼 봐. 이게 8이었다. 얘가 지금 그러니까 M1이 8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네가 11이야라고 나한테 얘기한 거죠? 됐어요? 그럼 X2가 네가 X2에 관한 얘기인데 X2가 M 플러스 1, 즉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유널비가 0.38이래. 됐어요? 그럼 이널비는 0.12였을 거고, 맞아? 자, X3, H3는 H는 M1에서 3을 뺐어. 몰라. 그러니까 5야. 됐어? 이널비가 몇이래? 0.22래. 됐니? 되십니까? 됐죠? X2, G의 12부터 14까지의 값이래. 12부터 14까지의 값이래. 이널비를 묻는데, 지금 봐봐. 이 길이가 3이잖아. 맞냐? 그리고 얘가 11이니까 이 길이도 3이잖아. 맞아? 이 부분이, 잠깐만. 이 부분 0.22라며. 이 부분이 0.2라는 거야, 그지? 맞죠? 됐어요? 그럼 0.38에서 0.22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0.1 이렇게 다 빼는 거죠. 오케이? 되니? 한번 더. 얘부터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7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그죠? 아니? 여기가 7이고 3이야, 그죠? 됐죠? 자. EA-5부터 4A 플러스 1까지를 잡는데,
그게 최대가 되고 싶대. 아니? 이게 지금 두 개를 빼면 EA 플러스 6칸을 잡을 거야,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를 잡았을 때보다 이렇게 이렇게를 잡았을 때더 넓이가 넓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 그럼 높이가 가장 최대일 때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에 2a-5가 있고 여기에 4a 플러스 1이 되면 되지 않을까? 두 개의 평균 두개합 6a 빼기 4가 14가 되면 되는 거죠. 6a는 18, a는 3인 거죠. 이렇게 보십니까? 오케이. 한번 더. 확률 변수 x가 되니? 50,5제곱을 따른대요. 오케이. 평균이 5고, 50이고, 표준편차가 5래요. 이게 말하고 있는 건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예를 들어 45였으면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였다는 거죠. 얘가 뭐 70이었으면 7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 넓이였던 거지. 그래? 근데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고를 빼면 여기가 남잖아. 맞니? x부터 x 플러스 20까지의 확률인 거 아니야? 넓이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게 또 얘가 20 차이 나는데 언제 최대야라고 물어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되는 거죠. 잠깐. 이러면 최대가 될 거고 그러면은 x가 몇인 거야? ex 플러스 20이 100이니까 x는 40 됐죠. 네가 40이고 네가 60이었던 거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넓이 자 최대값이니까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잘 봐. 어떻게 구하는지 아까 Z를 써서 구한다 그랬지 이거야 어차피 좌우 대칭이고 요 길이가 10이지 편차가 10이야 됐니? 됐냐? 그럼 Z는 편차 나누기 표준 편차 즉 2였단 거지 이때 Z가 그럼 Z가 2일 때 확률이 0.477이라고 써있는 거야 여기에 0.477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0.477이죠 왜 대칭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0.9544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얘도 볼게.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얘도 지금 t부터 t 플러스 1에. 이렇게 있고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데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넓이를 구할 거야. t부터 t 플러스 2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되니? 근데 4에서 최대라는 건 t가 4일 때, 즉 4부터 6까지일 때가 최대라는 거지. 그럼 얘가 5라는 거지. 맞아? 그리고 fm은 그러면 5부터 7까지잖아. 이 넓이가 0.3413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z값은 이 길이가 2고 시그마분의 2잖아. 그게 0.3413에 해당하는 게 1이었대, 그지? 네가 1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시그마가 2야, 그지? 돼요? 되니? 그때 이제 f7의 값을 구하라는 건 7부터 9까지라는 거죠. 요 넓이를 구해준대. 얘가 5니까 요때 z값은 4 나누기 2 이하 그지? 맞아? 맞아? 7이면 아까 1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헤이 봐봐. 이 넓이에서
요나비를 빼면 되잖아. Z값이 2인 거에서 Z값이 1인 걸 빼면 되죠. 오케이. 0.4772에서 0.3413을 빼라는 거죠. 0.1359.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예좀 볼게. 이런 거 자주 나오고. 점수 문제들. 문제 다양하게 있네. 보죠. 풀어보게? 야, 지금 체크해봐. 그럼, 지금, 봐봐. 체크해, 1283번. 체크해, 1283. 1288. 1292. 1297. 1308. 그리고 1318. 해봐. 왜 이렇게 진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삼각관계야? 사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야, 봐봐. 시장까지의 평균이, 거리의 평균이, 아, 웃겨서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오잖아. 아, 왜, 어? 네 반응이, 네 반응이 지금, 응? 자, 참. 아씨, 웃겨서 진행을 못하겠네. 자. 1740이야. 표준편차 502고. 아니,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 이상이. 됐어요?
요놈들 중에서 15%는 자가용을 이용한대.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가 자가용을 이용한대. 됐어? 자, 잠깐만. 요 길이가 몇이죠? 260만이? 그럼 이때 Z값은 몇인데? 0.52 맞아요? 그럼 여기가 0.2야. 그럼 여기는 0.3이야. 여기 0.5고. 자, 그럼 봐봐. 됐어? 2000m 이상인 사람은 원래 0.3만큼 있어. 미만인 사람은 0.7만큼 있고, 그치? 맞아? 이 중에 15%가 자가용을 이용해. 됐어요? 0.3 곱하기 0.15가 자가용을 이용해. 0.7 곱하기 0.05가 자가용을 이용해. 그치? 됐어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2000 이상 또는 2000 미만. 자가용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럴 거 아니야. 맞아? 그중 2000 미만이라면. 얘를 얘기하고 있는, 어? 왜? 어? 뭐가 안 지워져?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야, 미친놈아. 아, 야, 조명은 좋은 난. 야, 이거. 은우, 자가용 타고 다녀. 자가용 타고 다녀. 아, 야, 씨. 아니, 그거, 인식이고 나발이고, 자가용은 니가 미친 새끼야. 와, 야, 이건 생각도 못했다. 와, 와. 평균이 아이씨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아들 보면 헤드립을 쳐갖고 997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될까? 그리고 99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0.0228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에 0.4772였다는 얘기지. 요 길이가 지금 8이잖아. 오케이? 됐냐? 그러면 Z가 시그마분의 8일 텐데 그게 2였다는 얘기잖아. 시그마가 4였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천 이상이라는 거. 천 이상인 건이 넓이를 물어보는데 요 길이가 3이지. Z값 맞잖아. 맞아? Z값이 0.75인데 잠깐만. 시그마가 아 여기 6이구나. 맞지? 시그마가 3이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Z값이 1이죠. 여기에 0.3413이죠. 여기가 0.1587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오케이? 됐냐? 정규분포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봐. 여기서 좀더 나가면 그게 계속 멤버야. 야. 거기서 그 생각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조명현은 어쩌면 저런 분야에선 천재일 수 있어. 있지. 너 놀리기. 재밌어. 너도 재밌잖아. 너도 솔직히 그건 놀라지 않았어?
아, 너무, 너무 웃기다. 자, 이번에 이걸 갈게요.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정규분포할 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 잘 수집된 자료면 정규분포처럼 생겼을 거라고. 됐어? 마찬가지인 거야. 이항분포도 잘 수집됐다면, 아니, 고르게 수집이 됐고요. 그리고 충분히 이항분포라는 건, 아니, 어떤 특정 시행을 반복해서 나온 결과들이잖아. 아니, 그 특정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한다면, 특정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해서 얻은 자료라면, 아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항분포도 정규분포처럼 생각해도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해서 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항분포도 정규분포처럼 생겼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될까? 자, 그럼 잠깐만. 특정 시행을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건 이거야. n 곱하기 p가 5보다 커 낮고 n 곱하기 1-p도 5보다 커 낮으면 된대. 그러면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 이게 슬퍼. 연속적인데? 아니, 그거는 연속에 해당하지 않지. 짧은 후, 안 선 후, 그래서 슬픈 후. 자, 됐어요? 됐어. 요걸 만족하면 정규분, 그러니까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야. 할까? 아, 근데 막 그래서 표현이 또 낯설게 나올 수 있는데 잠깐만. 아니, 내가 할 건데. 먼저 이것 좀 멋있네. 그거야, 은우야. 궁금한 것부터가 시작이야. 확률이 100시 알콤마 곱하기 야, 빨리 봅시다. 야, 100CR 곱하기 2분의 1. 빨리 봐봐. 2분의 1의 100승이야. 됐어요? 이게 지금 이걸 보고, 아, 얘는 X는 바이노미얼 100, 2분의 1을 따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근데 얘를 구해달래. R이 40부터 65까지래. 되니? 됐어? 그러면 지금 40부터 65면은 총몇 개의 수야? 총을 6개의 수죠. 거기서 빼면 되죠. px가 몇부터? 40부터 65까지의 수죠. 그래? 야, 근데 생각해봐. 이항분포는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지. 확률을 구하라는 건 아니었잖아. 그지 않아? 맞아? 그거 확률 다 세려면 100시 40 곱하기 2분의 1의 100승, 100시 41 곱하기 2분의 1의 100승 이걸 다 썼어야 될거 아니야? 맞냐? 되니? 근데 그게 안, 자, 그거 어떻게 다 구해? 그죠?
아니, 이걸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걸 정규분포로 보자는 거야. 평균이 50이죠. 맞아? 분산이 25고 표준 편차가 5죠. 됐어요? 그지? 아니, 40부터 65까지죠. 돼요? 요 길이가 15지. 이때는 z값이 3이죠. 이 길이가 10이니까 이때 z값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죠. 돼요? 3에 해당하는 0.4987. 2에 해당하는 여기 0.4772죠. 됐어요? 아니, 이 넓이가 곧 뭐라고? 얘라고. 해서 빼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 아. 그런 건 있는데. 그걸 탈 거냐, 안탈 거냐? 아, 여기 있다. 이 얘기 되게 자주 나와. 왜? 왜 섰다 앉아? 그러면 안 선호가 된 거네? 야, 근데 오늘 아무리 네가 뭘 하든 네가 네게 제일 컸어. 정답이야. 아무리 이만두까지 와. 네게 제일 컸어. 야, 이 문제 봐봐.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객실 336개가 있는데, 오케이? 총 336개인데, 취소하거나 실제로 오지 않은 확률이 20%래. 그러니까 노쇼. 되니? 예약해놓고. 됐어요? 안 오는 사람이 20%래요. 됐니? 그래서 그게 실제로 예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336개 예약을 받은 게 아니라 400개를 일단 예약을 받은 거야. 됐어? 됐니?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오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방은 336개밖에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리고 반환해줘야지. 그리고 뭐 서비스를 더 줘야지. 뭐 다음에 오면은 뭐뭘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게. 그건 호텔 책임이니까. 법안은. 그치. 그래서 400개를 예약 받았는데 객실이 부족하다는 건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객실이 부족하지 않으려면 최소 64명의 예약 취소자가 발생해야 되겠지. 맞지? 근데 64보다 작은 수가 뭘 받은 거야? 64, 그러니까 예를 들어 63명만 취소했어. 한 팀은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 방 하나가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 객실이 부족한 확률을 구해달래. 오케이? 바이노면, 취소는, 바이노, 취소를 볼게. 400개를 예약했는데 0.2의 확률이지.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총 평균이 몇이었던 거야? 80이죠. 맞아요? 분산이 5분의 4를 곱하니까 64. 표준 편차가 8이지. 그럼 봐봐. 평균적으로 80 팀이 취소를 해. 됐어? 근데 64개 이상만 취소하면 되잖아. 맞아? 근데 64보다 적게 취소를 하는 일이란 거잖아. 맞아? 표준 편차가 8이죠. 이 길이가 16이죠. 이때 z값은 마이너스 2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4772니까 0.028이 되겠네요. 돼요?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왜? 형제 뭐가 그렇게 좋아? 네, 이게 가보로가 가만 보면 조명이 진짜 잘 비추겨.
진심이 안 나는 게 나아. 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아니, 평균이 25분, 평균 편차 5분이래요. 됐어? 아니, 자. 평균이 25분, 평균 편차 5분인데, 35분 이상 확률이, 됐어요? 35분 이상의 확률은 10이니까 Z값이 2라서 0.48, 0.2라고, 0.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2,500명 중 35분 이상인 학생이 N명 이상의 확률은 P.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여기까지 정규분포잖아. 근데 이말 봐봐. 2,500명 학생 중 35분 이상인 한 학생이 N명이래. N명 이상이래. 됐어? 그럼 이건 바이노미얼 2,500명 중에서 35분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찾는 거잖아. 이상인 확률이 아까 0.0이었잖아. 그치? 이건 또 바이노미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 평균이 몇이야? 50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분산이 49야. 수준 편차가 7이지. 맞아? 이건 명수야. 그죠? 35분 이상인 학생이 평균이 50명이야. 그지? 수준 편차가 7이야. 그지? 됐어요? 얘가 N명 이상의 확률이야. 됐어? 이 같아야 된대. 이널, 자, 35분 이상의 확률이 P1이었으니까 여기에 0.0이었잖아. 아니 여기 n 이상의 확률도 여기였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때 z값도 2여야 되죠. 그러려면 요 길이가 14여야 되죠. 그러니까 63. 답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규분포와 이항분포를 동시에 믹싱해서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 말을 잘 보셔야 돼. 얘는 정규분포고 얘가 이항분포고 이걸 보셨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통계가 이게 말이 어려워, 항상. 오케이? 말을 해석하는 게. 알겠지? 봐봐. 연우, 어디 가려고? 잠깐만. 먹고 와. 나 문제 좀 찾고 있어. 자, 레벨 3두 개만 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렇게 두개좀 해결해 봅시다. 레벨 3. 두 문제입니다. 아주 좋아요. 왜냐면 2랑 3이 있으면요,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친구죠. 이 친구는 2의 3승이죠. 2의 3승. 여기서 뭔가 좋아. 뭔가 그러니까. 좋고. 3의 제곱이잖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눌 수 있는 생각도 없어요. 일단 이 친구도 아웃인데, 명현이한테 물어봤죠. 여기서 고민하다가. 명현아, 6이 좋아, 8이 좋아. 명현이는 6이 좋다고 했어요. 형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야,
2번이 어려워? 이번에 답은 1번이라는데? 3번의 답은 4번. 이거 그러니까 얘가 10이고 얘가 시그마래. 됐냐? 됐냐? 이 부분이 S1이고 이 부분이 S2래. 됐어? 야, 이 쉬운 걸. 쉽다. 야, 이 부분을 별이라고 할게. S2 더하기 별이 됐냐? Z값이 몇이 되는 거야? 이 길이가 10이지. 시그마분의 10이 돼, 그지? S1 플러스 별은 Z값이 몇이 돼? 1 돼, 그지? 그러니까 이 넓이는 0.3413이야, 그지? 근데 S2 빼기 S1은 0.135g이라면 두 개를 뺀게 0.1359라면 그럼 여기가 0.2 맞아? 7, 7, 4 그지? 0.4772에 해당하니까 얘가 Z값이 2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는 뭐야? 5네. 쉽네. 그잖아. 명현, 최대 이제 끝나고 음대 가는 거야? 음대 진짜는 거야? 발이 아직 났으니까.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확률변수 X는 평균이 T제곱이고 표준편차가 T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T제곱이고 표준편차가 T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됐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그게 최대가 되고 싶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최대값이야. 그럼 봐. 이 길이가 3-t제곱이지. 이때 z는 그럼 얘 나누기 얘니까 3t 빼기 t3승이야, 그지? z가 클수록 저 넓이도 커지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야, 그지? 아, 문제 좋네. 그럼 이 새끼는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지. 그러면 이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이게 미분한 3,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잖아. 1일 때지. 1일 때 몇인데? 2지. z값이 2라고. 2일 때 최대라고. z값이 2면 여기 0.4772잖아. 여기 0.5잖아. 너는 어떻게 했길래 5번이 나온 거야? 그냥 가장 큰 놈에서 5번 한 거야? 난 지는 얘기했어.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새끼 진짜? 분명히 너 진짜 미쳤구나. 어? 가장 가까운, 가까이에 적이 있다. 알았어, 10분 쉬었다가 하자. 자, 오늘 이제 들어갈 얘기는 여섯 번째. 그러니까 아예 새로 입혀볼까? 이거부터.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 왜?
뭐가 웃긴 거야? 아, 그러니까 네 말은 명현이가 그냥 웃긴 새끼라는 거야. 그렇게도 시작되는 거. 아, 그치. 그렇게도 시작되지. 자, 김중현? 그니까. 넌 그쪽이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봐봐.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 집단이야, 아니? 그리고 거기서 추출을 해서 표본 집단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알아야 돼. X 그러니까 전체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V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대요. 됐어? 여기서 N개를 추출했어. 오케이? N개를 추출하는 건, 이걸, 이 N개를 뭐라 부를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게 추출 방식이, 이미 추출이기도 하고요. 랜덤하게 뽑겠다는 거죠. 오케이. 또한 복원 추출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뽑아,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또 돌려서 뽑아,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왔던 게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돼? 되니? 됐죠? 자, 그리고 그 뽑는 방식이 하이예요, 그래서. 중복 순열 방식으로 뽑아요. 되니? 그렇게 해봤대. 그러면 그 N개를 추출했을 때첫 번째 나온 값을 X1이라고 할게. 되니? 두 번째 나온 걸 X2라고 할게. 추출해서 XN개까지 나왔지. 되니? 걔네들의 평균이, 이 N개의 평균이, 되니? X바1이라고 할 거예요. X바가 말하는 건 표본들의 평균이야. 알겠니? 그 N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잘 들어. 자, 그럼 이 짓을 한 번, 그러니까 N개 추출하는 걸한번한게 아니라 또한번또할수 있죠? 됐어? 그럼 X 바 2겠네, 그지? 그들의 평균은. 됐니? 됐어? 잘 봐. 그러면 X 바는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됐니? 그러면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오케이? 이게 표본 평균들이잖아. 근데 그게 평균들도 이게 N개 추출하는 거한번한게 아니라 여러 번을 또 했다고. 오케이? 그들의 평균을 또 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라고. 됐어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됐어? 됐어?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 그러니까 그걸 뭔지 구했더니 M이더래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추정이라는 걸 역으로 하기 시작할 거니까. 돼? 됐어? 한번 더. 그래서 얘 분산들도, 표본 평균들의 분산도 구해보니까, 되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다 세운 거야. 됐어? 그걸 해봤더니, n분의 v가 되던. 오케이?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래.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봐. 주머니에 1번, 2번, 3번이 든 공이 있어. 1번, 3번, 1, 2, 3번이 써 있는 공이 있어. 됐니? 됐어? 자, 이게 모집단이야.
됐어? 1, 2, 3 있는 게. X가 있고, 1, 2, 3, 4분의 1이야. 됐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맞지? 평균 몇이야? 2 됐니? 됐어요? 1을 기준 대칭이잖아. 맞죠? 분산은 x제곱이 1, 4, 9잖아. 그냥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재평속 곱 빼기 평균의 제곱 4를 쓰면 9분, 3분의 10, 4 빼기 3분의 10이니까 3분의 2 되는 것 같죠? 맞아? 됐냐? 편집편찬 저희가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한번 해본 거야. 여기서 두 개를 추출했다. 아니? 표본의 크기가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야, 그치? 그렇게 추출하면 첫 번째 1, 1이 나올 수 있죠. 맞아? 그럼 첫이 새끼의 표본 평균은 몇인가? 1인 거 같죠. 맞지? 1, 2가 나올 수 있죠. 이 새끼의 표본 평균은 2분의 3이게 되는데. 1, 3이 나왔으면 2군요, 그죠? 2, 1. 2분의 3, 그죠? 2, 2. 2. 2, 3. 2분의 5. 3, 1. 2. 3, 2. 2분의 5. 3, 3. 3 맞지? 오케이? 그럼 이 x 바들의 분포를 보자. 됐어요? x 바가 될수 있는 건1 또는 2분의 3 또는 2 또는 2분의 5 또는 3이죠. 돼요? 되니? 총 9개의 상황들 중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개 있죠. EX 바가 지금 몇이야? 2죠. 2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보여? 돼? 분산은 X 바의 제곱이 1, 4분의 9, 4, 4분의 25, 9잖아. 아니? 됐냐? 9분의 1 곱하기 1, 4분의 9 곱하기 2 하면 2분의 9, 4, 3, 12, 2분의 25, 거의 9. 빼기 평균의 제곱. 맞죠? 돼요? 계산해볼까? 이렇게 두개 더하면 2분의 34지. 17 됐지. 맞아? 10, 17, 12 하면 몇이야? 39죠. 맞아? 3분의 13 빼기 4니까 3분의 1이지. 그래. 3분의 2였는데 3분의 1이 됐잖아. 그치. n분의 1배 됐다고. 루트 n분의 1배 되겠죠. 시그마들은. 됐어요? 오케이. 됐니? 항상 이렇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낸 거야.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 요렇게 나왔을 때. X바들의,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아니, 저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M, 그리고 N분의 V,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 그리고, 만약에, X바의가 뭐가 될 확률을 묻는다면 이때는 분포를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니? 그리고 그게 되는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할 거야. 문제를 바꿀 거야. 오케이? 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야, 근데 니네 통계는 지금 진도 어디 나가냐? 학교에서? 통계 시간에 통계 수업 안 해? 평평가로 지금 시험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통계 시간에 뭐 하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 지금 한 3집 됐잖아. 혼산이 되지 않았어? 니네 10월 20 며칠 해봤잖아. 한 달은 됐지. 최소 3년 됐잖아. 4시간 있어. 4시간. 사인이 뭐야? 나 학통 선생 하고 싶다. 너는 또안 들어? 응. 왜? 왜 수도 거기서 수도 붙지 말 정도면? 꺼져. 야. 1, 2, 3, 4가 적혀 있는 사면체 있고요. 2, 3, 4, 5가 적혀 있는 정사면체가 있대요. 돼?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던져요. 됐어? 바닥에 닿은 두 면이 다르면 두수중 작은 수를 기록한대. 오케이? 바닥에 닿은 두 면에 적힌 수가 같으면 6을 기록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라. 바닥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1이 나온다는 건, 헤이, 봐. 1을 적었다는 건, 1을 기록했다는 건 되냐? 서로 다르면서 1이었던 거죠, 제일 작은 수가. 1이 나오면 여기서 2, 3, 4, 5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이 확률이 4분의 1 아니야? 여기선 1이 나온 4분의 1, 그죠? 여기서 아무거나, 그지? 맞아? 만약에 2가 됐다면, 여기서 2가 나왔다면,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 3, 4, 5밖에 안 나오죠. 혹은 여기서 2가 나왔다면, 여기는 3, 4 나올 수 있지. 돼? 되니? 그럼 2는, 요 확률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면, 맞냐? 요 확률이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죠. 16분의 5 되어? 그냥 3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3이면, 여기서 4, 5가 나올 수 있죠. 여기서 3이면, 여기서 4가 나올 수 있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고요. 여기서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맞아? 그럼 16분의 3이죠. 됐어요? 4가 나왔다는 건, 됐어? 4가 나오려면, 최소값이 4려면, 여기서 4고, 여기서 5밖에 없죠. 아니, 작은 수가 그게 되려면. 그럼 이번엔 16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 셌고, 서로 같은 것만 세면 되죠. 바닥에 적힌 수가 같은 거. 6이 된 거죠. 아니? 왜? 그러면 6이 나왔다는 건
2로 갔거나 2로 갔거나 3-3으로 갔거나 4-4로 갔다는 거지. 16분의 1이 또 3개가 있죠. 이렇게 됐죠. 합이 지금 얘가 16분의 4니까 9, 12, 16 되네요. 그죠? 돼요? 그럼 봐. 이렇게 됐지. EX를 왜 구해 갑자기? 나한테 묻고 있는 건두 번, 이식을, 이런 짓을 두번 했대. 됐냐? 부수의 평균을 X 바래. X 바가 4가 될 확률이잖아. 오케이? 이건 한번 했을 때야. 이 짓을 두번 했을 때 X 바가 4인 경우는 첫 번째, 4가 떠서 볼수 있어. 쳐 졸지 마라, 쌍. 첫 번째도 4였고 두 번째도 4야. 그래서 평균이 4일 수 있어, 그지? 2, 6일 수 있지. 또는 6, 2일 수 있지.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6이거나 첫 번째가 6, 두 번째가 2일 수 있지. 맞냐? 그럼 이 확률이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지. 얘는 16분의 5 곱하기 16분의 3이지. 얘는 16분의 3 곱하기 16분의 5지. 이걸 싹다 더하면 답이 나는 거죠. 256분의 1 더하기 15 더하기 15죠. 256분의 31 답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뭘 아니, X가 있고 X바가 있잖아. 표본의 크기에 N이 4라며. 맞아? 그러면 VX바는 4분의 VX였을 거 아니야. 그게 4분의 5라며. 그럼 VX는 5였단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EX가 지금 몇이고? 너를 6분의 2, 너를 6분의 3이라고 하면 6분의 3a 플러스 6이지. 맞아? 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2분의 1a 플러스 1 됐냐? VX는 제곱의 평균. 2분의 1a제곱 더하기 6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한거 아니야. 이게 지금 몇이래? 5라며. 5라며, 그지? 맞아? 4분의 1a제곱, 2분의 1제곱, 4분의 1a제곱. 됐죠? 마이너스 a. 맞아? 플러스 600이니까, 플러스 5는 0이니까, 는 0이네, 그냥. 4분의 1a로 묶으면 a 빼기 4는 0 되지. a는 0 또는 a는 4지. 맞아? 근데 A는 0과 6 사이니까 A는 4지. 맞아? 그럼 EX는 다시 몇이야? 3이지. EX봐도 그럼 똑같이 3이지. 맞아? 뭘 들은 거야? 같다고. 얘는 표본의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 3분의 1이야? 됐어? 그럼 X바가 3이 된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3개의 평균이 3이 되는 게 PX바가 3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3번을 뽑았는데 그 3번의 평균이 3이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렇게 되려면 117이지. 그러면 평균이 3 되는 거잖아. 171도 있지. 1711도 있지. 그리고 333이 있죠. 그럼 이게 확률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잖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 맞아? 얘는 2분의 1의 3승 맞지? 그래? 그러면 이게 몇이고? 18분의 1이고, 네가 8분의 1이니까 몇이냐? 아니, 통분해야 될거 아니야, 새끼야. 30, 72분의 4 더하기 9 맞아? 72분의 13 됐어? 4번 이지라고 해서 내가 아까 답을 얘기했는데, 저 쌍놈 새끼 저거.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야, 아니, 잠깐만. 이건 왜 못하는 거야, 이런 거. 그거 왜 뭐해? 많다고? 아, 무평균의 추정이야. 오케이. 이게 끝이야. 이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선생님, 중간에 갔어요. 아, 근데 뒤에 고1 애들이 어차피 진도가 다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오라고 해도 되거든. 아, 좀더 들어.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까지 우리 한 거야, 지금. 이제 요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 그러니까. 30분? 뭐 어떻게 해줘? 야, 그럼 아니 대신 근데 통계 다 끝내와 끝까지 영미도 해야지 당연히
야, 마플이랑 확통 좀다 끝내와봐. 마플 먼저. 통계만 더. 여기 다시. 아니, 저 뭐냐. 마플 너무 많으면, 아니, 들어, 아니, 들어. 왕중요랑, 퍼프랑, 그리고, 서준이 형 빨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 임마. 운이 얼마나 좋아, 임마. 자, 수토화통. 오케이. 통계. 오케이. 야, 그리고 그러면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 봐. 풀어야지 너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 거야? 정해지를 다 풀라 이게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야? 영상 다 있잖아, 게다가. 야, 이거 두 개만 빨리 끝내. 바보야. 지금 뭐야? 아니, 아니, 잠깐 지금 얘가 VX가 뭔, 그러니까 지금 EX가 몇인데? 지금 10분의 4 더하기 15 더하기 5잖아. 10분의 24. 5분의 12 맞아? 그래. VX는 1, 9, 25를 박으면 29. 10분의 4 어? 더하기 예. 5, 9, 45 더하기 25잖아. 네. 6, 70, 74지. 빼기 25분의 144지. 이게 몇인데? 5분의 37이지. 그러면 25분의 103, 185지. 144를 빼지. 그럼 몇이야? 25분의 41이야? 됐어? 그러면 표본의 크기 4라며. 4분의 VX니까 100분의 41 아니야? 뭐야? 밑에 건 됐고? 됐냐? 오케이.